전산동 동화생입니다. 생각이란 것을 이렇게 막 무한대로 확장시키잖아요. 네. 그건 좀 복잡하잖아요.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그거를 가상으로 가지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루소는 이게 인성론에 의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인성론이요? 루소가 아주 참 유명한 말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몰라요? 네. 루소, 홉스, 로크의 인성론 안 봤어요? 인성론이요? 네. 본성론. 본성에 의해서 그분들 사회계약론 아니에요? 사회계약론이 성선설 주장한 사람, 성악설 주장한 사람, 백지설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동서양에. 이거에 따라 사회계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이 세 개예요.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네. 사회계약이요? 네. 사회를 계약하는 방식이 인간이 무엇이라는 이 본성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쓰면 성선설, 선악설이요, 백지설이겠어요? 성선설. 성선설. 루소, 로크, 홉스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네. 루소 뭐라고요? 루소, 홉스, 로크, 홉스. 홉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유명해요. 괴물. 강력한 통제. 왜? 악하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리바이어던. 그게 악하니까. 네. 이거는 뭐라고요? 로크는? 사회계약은 선하니까. 성악성선. 네. 이거는 뭐라고요? 로소는? 자연상태니까. 선해요? 악해요? 자연상태. 자연성태. 백지. 왜 가깝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워요. 백지에 가까워요. 자연 상태에선 자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 속에 있어요? 사회 계약 속에 있죠. 태어났는데 아니, 태어나자마자 계약 속으로 들어가잖아. 사회 속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그 계약은 쇠사슬 아니에요? 왜? 쇠는 문명 아니에요? 그리고 사슬은 꼼짝 못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명으로 꼼짝 못하게 계약에 의해서 사람이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자연에는 계약이란 게 이런 거 없거든. 자유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연설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계약을? 자연의 상태야 사람은.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러면 자연 상태는 우리는 자연 상태로 살아? 아니요. 계약을 하고 국가를 만들었잖아. 네. 그럼 이 사람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가가 왜 필요한지. 네. 얼마나 필요한지. 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어. 그게 사회 계약이야. 그 계약은 뭐라고? 사슬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있어. 그래서 얽매이다고 예. 표현한 거구나. 다 됐나요, 이게? 네. 자, 그러니까, 로스, 루코, 홉스의 사회 계약설 설명한 거 영상을 꼭 봐야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거 한번 봤는데, 한번 본 걸로 이해 안 되던데. 이해 안 되면 다 써야죠? 네. 그럼 다시 또 설명하겠죠? 네. 그 이해 어디가 안 되는지를 쓰셔야죠? 네. 저한테 할 때는. 네. 자, 법과 정치의 관계입니다. 법과 정치의 관계. 법은 틀로 짝. 자, 법은 뭐라고? 틀로 딱 찢어진 건데 물수대, 물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통치를 하는 거고 정치는 바르게 정치하는 거죠? 네. 근데 정치는 뭐예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권력은 뭐예요? 어떤 사회계약을 하면서 희소한 가치들을 분배할 수 있는 힘이야. 분배할 수 있는 힘이요? 정책을 세워서 여기다 돈 쓰자, 여기다 돈 쓰자, 여기다 돈 쓰자 이렇게. 네. 그걸 걷고 쓸 수 있는 힘이야. 그러면 정치적 갈등의 해결 방안인데 이렇게 쓰자 할 때 있을 때 시행 과정에서 법으로 안 해요? 법에 지킨 건, 법으로 정한 거는 그렇게 쓰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의 근본이 되겠죠, 법이? 네. 근데 정치는 뭐라고 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면 분배해서 쓸 수 있고 그걸 거둘 수 있죠? 정치가요? 정치를 권력을 가지면 분배해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치 권력을 가지는 게 분배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되면 내 맘대로 정책 결정 안 해요?
내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왜? 법에 맞게 하죠. 그게 해결 방안은 법에 맞게 하죠. 아... 근데 법에 안 정해진 건.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네. 그 내용이죠, 실질적인.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써요, 쓸 때는? 형식은? 법대로. 법으로 쓰는 거예요.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데,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를 했을 때, 자, 예산이 있는데 정부 예산을 10조로 쓸지 사회복지를 이 5조를 쓸지 이걸 누가 결정해요? 행정부에서. 오, 행정부에서 결정해서 4명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죠? 네. 이거 비율을, 이건 10조고 이건 4조입니다. 이거부터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를 고쳐, 빼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야, 행정부 하면서 여기다 3조 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누가 정해요? 정치하는 사람, 행정부가. 요 법을 할 때 이 형식은 뭐라고요? 법에 의한 통치니까 법치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뭐라고요? 힘을 갖는 거죠? 네. 이 힘은 내용이 되죠? 네. 이 힘을 쓰는 방식은 뭐라고? 법치니까 법으로 쓰는 거죠? 법의 방식으로. 네. 됐어요? 네? 네. 다 이거 이해했어요? 법치 어떻게 알았어요? 쌤이 여기다 법치주의 써줬는데 이거 안 썼는데. 아니 그냥 그 내용이 이게 별게 아니라고. 이거 관계만 알면 된다고. 아, 이건 내용이죠. 내용. 이건 형태고 형식. 이게 이 말이에요? 네. 아... 자, 이거 권력 힘이다. 이건 뭘 거야 그러면? 이건 물이라면. 이거는 뭐라고요? 물 담는 그릇. 이 물을 마음대로 내가 분배할 수 있대. 근데 뭐라고? 이 그릇으로 퍼야 돼, 항상. 됐어요? 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 이건 국가가 있다는 거죠. 국가라는 거. 현상이라는 게. 설명을 다 듣고. 네. 국가가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집단. 국가가 아니라 집단이다. 이렇게. 이건 정치 집단. 자, 이거는 뭐 국가, 하나의 국가. 좁은 의미의 정치다, 넓은 의미다. 이거, 이건 뭐라고? 협의. 정치는 뭐라고요? 정치 권력을 갖는 거고, 그건 국가 안에서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국가도 있고, 그 안에 집단도 있고, 계모이듬도 있고, 모든 게 다 정치라고. 그럼 이게 더 좁은 거 아니에요? 아, 모든 게 다 정치라고. 그럼 국가 말고, 아. 세계 사회단체도 정치라고. 아. 국제단체도 정치라고. 이건 다양한 모습으로 집단이면 된다. 아, 이거는 국가라는 엄격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은 뭐야? 엄격한 관점으로 좁게 국가라는 걸로. 이거는 뭉치면 무조건 전부 다 정치와 관련이 됐다. 정치질이다. 자, 이건 국가 특유다. 고유다. 이건 뭐라? 국가를 포함한 각종 모든 단체다. 국가 두가 특유라는 게 국가만 국가로 본다는 거, 정치로 본다는 거죠. 국가에서 일어난 국가와 관련된 것을 정치로 보자. 이렇게 좁게. 아. 좁게 국가다. 그거 국가 외의 것도 다 된다. 이게 이거 국가 협의. 네. 광의는 넓게. 국가처럼 집단이면 다 된다. 광의. 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나눌 수 있는 협의로 국가라는 무엇인가? 라는 걸 정해야 되죠? 네. 정치 권력을 획득한다. 정당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임이 되는데. 네. 그래서 유지하고 행사한다. 그러면 국가를 유지한다. 그렇기 위해서 행사한다. 그게 정치라는 거. 예. 네. 아. 그러면 국가는 뭐라고? 국민들이 강제력을 수정을 해주죠. 수긍을 해주죠. 경찰, 물리력도, 세금, 경찰, 강제 세금 걷는 거. 네. 국가만 인정해주죠. 네. 누가 소수 엘리트들이 공무원 시험 보고 선거해서.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국가 없을 때는 정치가 하나도 없었냐고. 국가 형성 이제는 어떡하냐고.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넓은 거죠. 구성원이 이해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야 개돈 써야 되는데 아 왜 그걸로 써? 왜 거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거에 다 있죠. 아 네.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야 뭘 이걸 정치까지 개모임하는 걸 뭐 정치라고 하냐. 그냥 사람들끼리 있어 티격태격이라고 주지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근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국가의 특수성이 왜 나와요? 너무 넓게 봤다고요.
실제로는 이거라고, 정치. 정치학이라는 거라면 요 국가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현상, 있는 현재 상황, 국가의 현상에 대해서 학설을 만든 게 정치거든. 네. 근데 이걸 너무 넓게 적용시켜버렸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넓게 해보니까 여러 종류 다 되죠? 네. 다원화가 가능, 다원화, 다문화를 설명하기 좋다고. 요거는 한 덩어리를 설명하기 좋다고. 강력한 한 국가에 대한 특징 같은. 하나. 하나의 강력한 집단에 대한 이유. 됐어요? 네. 그리고 다 끝난 거네요? 네. 정치를 책에 틀로 쓰는데, 정치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그럼 정치가 어떤 특정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도로가 부서졌어. 국민이 민원을 막 하면서 투입해요. 이거 왜 도로 안 고치냐고. 네. 정책 결정기구 보니까 저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태풍으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서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호품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환류돼서 알았다고 잠깐 기다리는데 그거 끝나면은 하라고, 국민이. 환류가 뭔 뜻인가? 환류는 흐를 류. 그러면 다시 환기하면서 흘러서 일로 다시 가. 그럼 피드백이라는 거, 피드백. 피드백. 환기에서 흘러가는데 왜 피드백이에요? 자, 요거에서 투입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산출. 산출은. 아, 정책기획에서 안 됐어요. 됩니다. 아직 먹을 법부터 됐어요. 그래서 됐어. 그거 끝나. 네. 근데 왜안 해? 또 투입해. 이렇게 안 해요. 맞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투입한 건 뭐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당활동, 사회적 단체, 아니면 압력, 그죠? 네. 이권단체, 이런 것들로 하면, 여기 정책결정기구는 뭐예요? 정부에서. 소청위원회 이런 데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산출한 건 뭐예요? 행정자격으로 하죠? 네. 잘했다, 못했다, 안 해요? 잘했다 해요. 그게 환류죠? 그러면, 요놈 뭐라고요? 투입, 선거할 때 뭐라고? 요놈 빼버리죠? 그쵸. 그럼 빼버리면 정책결정기구에서 나중에 뭐라고요? 못 들어가죠, 그 사람이, 네. 국회의원이. 그럼 또 산출돼서 열심히 일하죠? 네. 그럼 또 뽑아주죠? 네. 잘했네? 소문이 들면 또 뽑죠?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근데 환류라는 뜻이 흘러간다는 뜻이고 피드백이 환은 돌아온다. 다시 돌아서 돌아온다. 흘러온다? 예, 네, 돌아서 흐른다. 피드백은 고친다는 뜻 아니에요? 피드백은 어떤 거를 하면 이렇게 돼서 다시 일로 돌아간다고, 빼. 그게 예. 네. 피드백이에요? 아하. 됐어요? 네.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정치 권력과 폭력은, 폭력도 강제하고 정치 권력도 강제하죠? 네. 근데 이거는 정치 권력으로 강제를 하는데, 예? 네. 네? 정치 권력으로 강제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강제 안 한다고, 정치 권력으로? 깜빡이도 안 집어넣어요? 그건 잘못하면. 잘못했을 때 그걸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을 행사했죠? 그쵸. 그러면 폭력도 방에다 가둬버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감금죄가 되고, 요 경찰들은 왜 감금죄가 안 돼? 똑같이 가뒀는데. 얘는 정당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위임을 했어. 선거를 하면서 뽑아주고. 그런 권력 힘을 준 거예요, 예. 정치가. 아, 그게 정치 권력. 정당한 거를 넘겨뒀다고, 근거를. 그러니까 정당성.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뢰를 주면서 투표를 해서 지지를 했어. 네가 대통령이 되라. 그래서 뽑았어. 그럼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정당성이에요? 예. 정당한 그 마땅하다고.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왜? 신뢰하고 신뢰 믿고 투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하. 드세요? 네. 자, 그러면 정치적인 효능감, 이건 어디 나와요? 이건 제가 임의로 선생님 말한 국민의 거죠? 요구가 정책의 효과. 효과. 효과가 가능하냐고. 이게 언제 나타나는 건데? 아니, 정치적인 효능감 해서 이거를 국민 요구가 잘 반영되냐. 그래서 이렇게 국민 소청위원회에다 올렸더니 답변도 해줘. 그럼 효능감이 좀 있네. 효능감. 청와대 게시판에 했더니 답변해줘. 50만 명 사니까. 효능감이 있네. 근데 청원을 했더니 반응도 안 해. 무시해. 그럼 효능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잘 뭔가 효과를 발휘했다 예. 이런 말인 거죠? 예. 효과를 발휘해서 만족감을 얻었어. 만족감이 가능해. 정치적 효능감. 됐어요? 네. 주권 국민에게 있다고 그랬죠. 헌법에. 네. 그쵸? 네. 그쵸 말해? 그러면 대내적으로 이 주권이 국민이 가진 주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거야. 그게 헌법이야. 네. 자 그러니까 주권이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라고. 대내적인 건 왜 대내적이기 때문에 최고죠? 대내적 이 국민의 헌법 안에서 최고의 출발점이 어디야? 최고의 출발 국민. 주권. 네. 국민 주권. 네. 그럼 대외적으로는 자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도 만들었어요? 아니죠. 다른 나라는 주권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네도 만들었죠, 나라? 네. 그러면 이 나라, 이런 나라 서로 독립됐죠? 좀 넓게 본. 여기 국민 주권이잖아. 네. 국민 주권으로 나라 만들었잖아. 네. 이 나라의 최고 출발 지점이야. 네. 얘도 이 나라의 최고 출발 지점이야. 이 나라 주인은 얘고, 이 나라 주인은 얘야. 참전할 수 있어? 없죠. 그래서 독립됐다고. 아, 나라를 본 거네, 주권은? 대내적은 개인의 주권을 말하는 거. 아, 네. 다 됐어요? 네. 자, 홉스는 뭐라고요? 자연 상태. 자연 상태가 뭐예요? 자연 상태, 그냥 인간의 법이 없고, 규율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뭐 했어요? 투쟁 상태? 투쟁 상태. 만일에 수겐이니까 사람끼리 계속 싸우죠. 왜 싸워요? 살라고. 악해서 살려고. 아, 홉스가 소학설.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하고 루소의 자연 상태는 다르겠네요. 루소는 그래도 평화로운 자연 상태인데 얘는 뭐라고? 악하니까 얘는. 악한 자연 상태를 말한 거. 맨날 싸움 치열하게 싸우는 상태겠네요. 동물의 생존 경쟁 상태. 그러니까 투쟁 상태가 되죠. 됐어요? 네. 자, 정치 권력의 특성. 국민에게, 국가에게, 국민이 최고로 갖고 있는 걸 여기다 주죠. 빌려주죠. 네. 위임하죠. 부여하는 네. 힘. 사회구성원 전체의 정치 권력이 다 수용하고 들어주죠. 네, 무슨 말이에요? 사회구성원 전체가 전체에 적용돼서 다 그 정치 권력이 결정에 따라야 되죠? 아, 네. 국가만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정치 권력은? 그렇죠. 국가라는 게. 공무원을 말하는. 공무원부터 국회의원부터 선거로 뽑고 하는 국가기관. 헌법에 나오는 국가기관 나오죠? 네. 행정부, 법원. 사법부, 입법. 입법부, 그 다음 뭐라고? 헌법재판소. 이거 다 따르라고. 네. 이 권력기관하고 자유권, 평등권의 기본권을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헌법을 만든 거죠? 네. 국가 권력의 소재와 관계없이, 잠깐만, 대통령이 여기 있다고 안 따르고 국회의원이 여기 있다고 안 따라요? 소재가. 장소, 어디 있냐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 그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안 따라요? 아니요. 따라야죠. 네.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 있느냐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는 거고. 우리가 그 나라 국민인 네. 이상. 정치 권력 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뭐야 파르마콘? 네. 요거만 찾아보면 되네. 파르마콘. 있네. 파르마콘 여기죠? 네. 약물, 약품, 치료, 상반된 의미로 영어. 파르마콘, 망각의 치유, 약, 질병의 의미를. 질병과 치료를 동시에 파르마콘이라고 했대요. 어디 나와요, 파르마콘이? 여기요. 여기 나오잖아. 약과 똑같은 거 나오네. 근데 이게 왜? 예. 파르마콘의 정의가 약과 독, 참과 거짓, 이 두 개. 양면이 있는 이중적 성격을 파르마콘에 들어간다고. 네. 그럼 기억하는 건데 이게 정의인데. 왜 그럼 이게 파르마콘의 이중적 의미냐고? 네. 여기 써있네. 말에서. 말의 습득이 얼마나 자신의 의미와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파르마콘은 약물이다. 양날이다.
발음권은 이중적 애매한 것이다. 텍스트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파르마콘을 또 다르게 이렇게 뭐 더 공부할 필요가 있나? 파르마콘이 뭐라고? 이중적 의미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네. 됐나요? 네. 응? 됐어요? 근데 파르마콘이 그러면 정치의 성격? 이랑 뭔 상관이니? 여기에? 그 위에 파르마콘과 관련돼서 뭐 나온 거 없어요? 네. 파르마콘은 그냥 이중적인 거. 이중적이다? 네. 아. 그러면 여기에 이중적이란 말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아... 양면성이 있다고, 정치는. 아, 그래서. 나오네. 그럼 양면성은 뭐예요? 왜 있어요? 한쪽은 뭐라고요? 잘해주죠? 네. 한쪽은? 처벌해요. 어허. 그러면 양면성이 다 있는. 그래서 양면이요? 네. 어. 또 찬반이 있으면 찬성은 좋아하겠지만 반대는 싫어하겠죠? 찬반이 이중적인 거예요? 찬성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 국민이 100명이면 네. 60%가 찬성하는데 40%는 싫어하겠죠. 네. 60% 싫을 걸 실행하면 네. 그러면 정치를 아무리 장애해도 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잘하려고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면 사람을 잘 살게 하려고 사람을 죽이네. 그럼 이중적 아니에요? 이중적이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중성을 갖는 거고 정치적인 성격은. 네. 그럼 다 된 건가요? 네. 알아서. 이건 뭐라고요? 법정.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 이중성? 네. 자, 법정 문답이었습니다.